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오늘은 키움쇼로 좀 한화 이글스 두 팀 간의 시즌 13번째 맞대결 준비했습니다. 1번 타자 중견수 이주영, 2번 타자 3루수 고영호, 3번 타자 2루수 송성모입니다. 4번 타자 1루수 최주환. 22경기 126과 3분의 1이닝 11승 7패 기록을 하고 있고요. 3.28의 평균 자책점. 1번 타자 좌익수 요나단 바라자, 2번 타자 1루수 김민아, 3번 타자 우익수 김태현, 4번 타자 1루수 노시환. 17경기 40과 3분의 1이닝 5승 2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4.20 평균 자책점. 자타자에게 3할 5푼 3리예요. 너무 좋습니다. 네. 3볼 1 스트라이크입니다. 바깥쪽 낮은 공입니다. 그 4번 타자 또는 또 1루수에 고정을 하면서 1루 주자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아마 양삼호 코치가 굉장히 그 제구력에 어떤 그 일각에는 있는 어떤 그 코치이기 때문에 그 기술들이 조금 발전이 되는 겁니다. 강한 타구 유격수 잡았습니다. 2루 2루 선택. 강한 타구로 황영복이 잘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출전했을 때 어떤 임팩트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반 기타만 해도 강한 타구 3루 잡지 못합니다. 타구가 좌익수 방면까지 빠져나갔습니다. 2구째로 만든 안치홍입니다. 2구째를 받아칩니다. 중견수 방면입니다. 중견수가 뒷걸음질 잡았습니다. 이게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깥쪽 공을 툭 갖다 맞춥니다. 3루 잘 잡았습니다. 2루 아웃 1루 타자 주자는 세이브 됐습니다. 최근 경기는 또 그래도 좀 자리를 되찾아갑니다. 팀의 어떤 그런 야수들도 또 외국인 투수들이 나갔을 때 오늘 경기는 꼭 이기게 된다. 유격수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3루 돌았습니다. 홈까지 1루 주자 3루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들어갑니다. 한화 이글스 기선제압 1대0으로 앞서 나간 한화 이글스입니다. 3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은 이주영 선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번트를 댔습니다. 투수 잡아서 1루 뿌렸습니다만 1루에서 세이브 됐습니다. 굳이 번트 되지 않아도 맞아요. 약간 높은 공을 받아쳤습니다. 중견수 방면입니다.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내 생각만큼의 어떤 성장이 2루 영모션 잡아서 1루에서 아웃 1루에서 463 더블 플레이입니다. 야 오늘 경기에서는 또 키스톤 콤비가 좋은 수비를 해내면서 지금도 실점을 좀 막았네요. 하프 스윙도 조금 비교적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밀었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오른쪽 탐장을 밀어서 노시완이 넘겼습니다. 노시완 솔로 홈런 시즌 스물 한 번째 홈런. 한 점 더 추가하는 한화 이글스 점수 2대0입니다. 아 우측 라인 선상으로 최은성의 타구. 지난 8월 2일 기아전 이후에 공격을 벌였습니다. 안치홍이 타고 좌익수 뒤로 좌측 탐장 넘어갑니다. 안치홍 투런 홈런 왼쪽 탐장을 넘깁니다. 시즌 11번째 홈런입니다. 저희들이 3번부터 6번 안치홍까지 정말 단단하다는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안치홍의 시즌 11번째 홈런 투런 홈런. 이 투런 홈런으로 안치홍은 통산 900 타점까지 달성하게 됩니다. 볼카드 투앤투입니다. 밀었습니다. 오른쪽 라인 안쪽 깊숙한 곳까지 타구가 흘러들어갑니다. 펜스를 완바운드로 때렸습니다. 2루까지 단숨에 들어가는 김건희입니다. 무사 주자 2루 반격의 기회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낮은 공 핫스윙 삼진 아웃. 구대성 선수의 번호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투수 글러브 맞고 굴절 1루까지 투앤투 낮은 공을 건드립니다. 2루 다시 잡아서 2루에서 아웃. 변화구를 잡아 당겼습니다. 오른쪽 라인 안쪽 우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3루 주자 홈까지 타자 주자는 2루까지 들어갑니다. 한 점만에 키움이 히어로즈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우중간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두 명의 주자를 홈까지, 타자 주자 이주양 3루까지. 4회를 다 채우지를 못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오는군요. 네, 마운드 2경기 나왔고 2승 1패 1세이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와이스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계산을 했었는데 바깥쪽 삼진 아웃. 1승 1패 10홀드 1세이브 2.61의 평균 자책점. 김재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원볼 로스 라인 2구 3루 맞고 튀어오릅니다. 1루까지 김재현 선수가 들어갑니다. 도루 저지율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자, 번트를 댔습니다. 1루 잡았고 김치홍 선수가 베이스 커버 들어갑니다. 1루 했던 김재현은 2루까지 안전하게 갑니다. 원아웃. 38경기 34이닝 4홀드가 있습니다. 5.03 평균 자책점. 변화구를 받아칩니다. 우익수 방면 우중간 넘어갔습니다. 오른쪽 담장 우중간을 넘기는 역전 투런 홈런 임병욱입니다. 야. 시즌 세 번째 홈런, 역전 투런 홈런, 단숨에 큐미 히어로즈가 앞서나갑니다. 임병욱 선수가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그런 하나의 그런 김기중 선수의 모습 때문에 그런 마운드를 교체하는 시기가 좀 빨랐고. 그렇죠. 지금은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깨 쪽에 네. 문제가 있군요. 네. 명상복 코치가 지금 바쁘게 뛰어올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김범수입니다. 빠르게 지금 내려가서 검진을 빠르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패와 4홀드가 있습니다. 1.37의 평균 자책점.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핫스윙 삼진 아웃. 이제 슬라이더인데 워낙 빠르게 교통에 투아웃 주자 1루 송성범 원볼 투스라이 높이 뜹니다. 중견수 우익수 중견수가 손을 먼저 셉니다. 중견수가 잡았습니다. 문동주의 바로 뒤를 이어서 나왔었습니다. 원볼 투스라이 맞아요. 바깥쪽 삼진 아웃. 이번에도 역시 변화구 선택이었습니다. 3승 4패 11홀드가 있습니다. 4.89 평균 자책점. 변상권 2&2 짧은 타구입니다. 약간 애매한데 2루 잡아서 1루 빠르게 타자 줄자를 먼저 처리합니다. 10개보다 모두 5선발에 대한 어떤 그런 약간 높이 뜨는데요.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15경기 15이닝 3홀드가 있습니다. 2.40 평균 자책점. 백끝에 걸렸습니다. 약간은 빗겨맞은 타구. 우익수 앞에 타구가 떨어집니다. 3볼 원스트라이 3볼 원스트라이 방망이 나가다 멈춰 세웁니다. 키움의 마운드는 양지율. 타석은 한화이글스 황영목. 2볼 투스트라이 이렇습니다. 유격스킬을 넘겼습니다. 좌전한타입니다. 3루 주자, 2루 주자 마저 홈까지. 2타점 적시타 황영목 역전 적시타입니다. 점수 6대5입니다. 참 황영목도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김병욱 감독님 참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의 믿음에 역전 적시타로 보답하는 황영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수들이 체크를 해주면서 투볼 원스트라이크에서 완충 2타구를 잡아냅니다. 굉장히 애매한 타구가 나왔어요. 밀어냅니다. 유격수 옆을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6승 2패 2홀드 16 세이브 2.18의 평균 자책점. 원볼 투스트라이크 바깥쪽 밀었습니다. 우익수가 따라붙습니다. 우익수! 우익수가 잡았습니다. 와, 김태훈 선수가 이걸 잡아내는군요. 3승 3패 13홀드 3.49 평균 자책점. 투수 양준일 상대로 역전을 만들었거든요. 바깥쪽 밀었습니다. 3루 튀어 오릅니다.
좌간 안타입니다. 야, 장진혁 오늘 3안타 경기군요. 오, 오셨네요. 오, 회장님 오셨군요. 예, 3구째로 맞습니다. 번트 됐습니다. 포수가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 유격수 방면, 유격수 잡아서 1루, 1루에서 아웃 때도 김인환, 그 사이 2루 주자는 3루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몸쪽공을 잡아 당겼습니다. 좌전 안타입니다. 3루 주자 홈까지 한 점 더 달아납니다. 한화이글스 점수 7대5 두 점 차. 투안투 좌익수 열심히 뛰어갑니다. 라인 안쪽에서 타구를 잡았습니다. 낮은 공 핫스윙 삼진 아웃. 경기 종료. 한화이글스 7대5로 키움 히어로즈의 승리를 거둡니다.